그때 대중 가운데 다시 또 보살 마살이 있으니 이름은 법회해 공덕장 보살이라.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어서 지방 세계를 두루 관찰하고 개송을 연설해 가로되 가라사대 이 모임에 여러 불자들이 온갖 지혜를 잘 닦아서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편의 문에 이미 능히 들어갔다 말이죠. 이와 같은 방편 뿐이라서 열애의 그 얻으신 최상의 방법입니다. 방편입니다. 낱낱 국토 가운데서 광대한 음성을 널리 연설하사 부처님의 행한 바 고설 연설하여 그 설법 소리가 지방 세계에 두루 들리도다. 낱낱 마음 생각 가운데서 일체법을 두루 관찰하사 진여의 땅에 안주하여 진여의 그 마음자리에 편안하게 머물러서 요지부동이죠. 마음이 요지부동하면은 진여의 땅에 안주한 거죠. 모든 법의 바다를 요달하시며 법문의 바다를 84,000 법문을 다 통달했다 그 말이죠. 낱낱 부처님 몸 가운데 억겁 동안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동안에 바람일 법을 바람이를 닦아 익히고 및 국토를 창엄하고 청정했으며 불국토를 창엄했다는 거죠. 낱낱 미진 가운데서 일체법을 징득하사 지극히 작은 속에 대법륜을 체득했죠. 큰 법륜을 이와 같이 걸리는 바 없어서 크고 작은데 걸림이 없고 많고 적은데도 걸림이 없고 멀고 가까운데도 걸림이 없고 또는 시간과 공간에도 걸림이 없는 거죠. 걸림이 없어서 지방 세계를 두루, 지방 국토를 두루 다니시며, 낱낱 부처님 세계 가운데 모두 나가서 모두 남김없이 부처님이 계신 세계라면 두루 가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받든다 말이죠. 부처님의 신통력을 보고, 부산의 불자들은 절이라고 하는 절은 여기저기 다잘 다니죠. 차 대절해 가지고 부산 신도들이 아마 안 다니면은 다른 절에 수입이 줄 거예요. 불사도 못할 거고. 어디나 다 두루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신통력을 보고 부처님이 행하시는 바 곳에 들어가시며 여러 부처님의 광대한 음성이여 음성이 법계에 들리지 아니함이 없으니 없을 믿자. 부처님의 광대한 음성이 우주법계에 두루 사무쳐 들린다 말이야. 보살이 그걸 능히 알아서 음성의 바다에 잘 들어간다. 음성에 잘 들어가기도 참 어렵죠. 미진 속에도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체의 세계와 소리의 세계까지도 다 사무쳐 들어가죠. 겉핏 동안에 묘한 음성을 연설하사 그 음성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으시니 지혜가 삼세에 두루한 자는 보살로서 대보살이죠. 큰 마살 보살들은 말이죠. 저 음성지에 들어간다. 아까 음성의 바다에 잘 들어간다는 광대한 음성, 부처님은 음성이죠. 중생의 있는 바 음성과 및 부처님의 자제한 음성에 대해서 음성의 지혜를 획득해서 그러니까 중생의 소리도 다 통달하고 또 부처님의 걸림없는 소리까지도 다 알아보래요. 음성이 따지고 보면 지혜에서 울려 퍼진 메아리죠. 지혜의 메아리가 음성입니다.
중생도 나름대로 지혜는 있죠. 중생의 지혜는 조금 탐진치가 섞여서 그렇지. 그것도 지혜는 지혜죠. 허공에서 나오는 저 바람 소리보다는 낫지 않아요? 그걸 얻어가지고 일체를 능히 다 알며 지로부터 보살의 경지 초지 2지 3지 4지 하는 그런 지로부터 지를 얻어서 역지의 가운데 머무르니 역과 지 열의 침력 보살의 칩지 그런 여러 가지 힘과 여러 가지 경지의 가운데 머물고 있으니 억겁 동안에 부지런히 닦아서 수행을 해서 얻은 바 법이 그와 같도다. 거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해등보명 보살 역지의 가운데 머무르니 역과 지 열의 침력 보살의 칩지 그런 여러 가지 힘과 여러 가지 경지의 가운데 머물고 있으니 억겁 동안에 부지런히 닦아서 수행을 해서 얻은 바 법이 그와 같도다. 거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해등보명 보살입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다시 보살 마살이 있으니 이름은 해등보명 보살이라.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을 관찰하고 개송을 연설해 말씀하사되 일체 모든 여래께서 모든 상을 멀리 떠나시니 부처님은 모든 상을 다 떠났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다 떠났죠. 왕발이 같은 어린 사람이 천하 문장이지만 글을 잘 짰어요. 청독기에 청독기 그 서문에 이런 식으로 지었잖아요. 왕발이가 문장이죠. 중국에. 여기서 말한 그거죠. 모든 상을 멀리 떠났다는 거. 본래 정법계 신은 청정한 법계의 몸은 본래 출몰이 없다. 이 세상에 나왔다가 또는 사라졌다가 하는 이 세상에 나오고 또는 없어지고 하는 출몰이 본래 없다는 그 말이 바로 중상을 멀리 떠났다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중생계에 치연하는 것은 대비 권력으로 대자 대비 대비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고 해가서 그런 권력으로서 수생했다. 이 세상에 나오셨다만 팔상 청도에 대한 청독기 그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서문을 왕발이가 지는데 서문 제일 첫머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왕발이 어려서 지었어요. 동자 때. 왕발이가 몇 살 못 먹고 죽었잖아요. 등원각 서문 짓고 자기 아버지 되시는 대로 배 타고 가다 배가 엎어져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왕발이는 어린 소년 체절에 천하문장이라고
이름을 떨쳤죠. 왕발이는 특징이 그렇답니다. 평소에는 글을 안 쓰는데 글을 쓸 때는 막 줄줄줄 그냥 막 쓰지 고치는 게 없어요. 그대로 그냥 쭉 적어보면 안 고쳐. 다른 분은 글을 많이 추고를 하잖아요. 고치잖아요. 소동파가 적벽부를 쓰는데도 적벽부가 둘이죠. 전적벽부하고 후적벽부. 그걸 원고지가 말할 수 없이 이렇게 한 다발이나 나왔다. 그럼 자꾸 수정하고 또 수정해가지고. 왕발이는 수정 없이 그냥 자기가 보통 때는 그냥 배 깔고 누워서 잠자는데 잠자다가 생각이 나면 그냥 막 일필 휴지라. 생각나면 그대로 적으면 되지. 뭐. 생각이 안 나면 어쩌는데 나만은 그대로 적으면. 기성 내 일곱 개를 엿새 만에 다 적어버렸는데요. 그것이 이제 쓸 때 보통 때는 글을 전혀 못 쓰거든요. 생각이 안 나면. 생각나면 그냥 막 적으면 그대로 다 글도 되고 말도 되고 그래요. 왕발이 조금 비슷한가. 저런 데다 적은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난가요? 그냥 어디가 있다가 컴퓨터에 입력되었다가 어디서 나오는가 보죠. 만약능이 이 법을 알면은 모든 상을 멀리 떠난 그 진성공이죠. 금강 삼매경에 내나 진성공의 돌이죠. 이 법을 안다면 진성은 공한 자리죠. 이에 세상의 도사를 볼 것이다. 세상의 도사는 부처님이죠. 열애를 볼 것이다. 도사로 삼맥 가운데 지혜의 광명이 널리 명료하사 능히 일체 부처님의 자제한 체성을 잘 아르시며 보살이 지혜 광명을 가지고서 부처님의 그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한 그 성리를 꿰뚫어 아신다 말이죠. 부처님의 진실체를 진실한 자체를 보고 보살들이 곧 매우 깊은 법, 심히 깊은 법을 깨달아서 법계를 두루 관찰해서 원을 따라서 몸을 받아낸다. 보살들이 중생계에 자기 원대로 자기 소원대로 이 세상에 몸을 받아서 중생을 교화하려고 세상에 나타난단 말이죠. 중생들은 수업수생이죠. 업에 따라서 몸을 받지요. 수업수생은 별로 좋은 게 아니라요. 업에 따라서 몸 받는 것은 자유가 없어요. 그대로 속박이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업에 따라서 자업자득으로 수업수생은 범부들이고 보살들은 어디 아니에요. 수원수생이라 자기 소원대로 원에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나요. 수원수생 이건 보살들이요. 자기가 소원대로 난다면 얼마나 좋아. 인도에 가고 싶으면 인도에 태어나고 영국에도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한국에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은 괜찮을 거예요. 지옥에도 태어나고 싶으면 지옥에도 태어나고 지옥 중생 제도하려고 기장모살처럼 복해를 복의 바다를 쫓아서 나와서 지혜의 땅에 안주하여 그러니까 복과 지혜를 다 갖추는 거죠. 복해는 복이고 지혜의 땅은 해지요. 복과 해를 두 가지 다 갖추는 거죠. 쌍수하지요. 일체법을 관찰하여 가장 수승한 도를 수행하며 이 세상에 제일로 훌륭한 도를 수행했단 말이에요.
일체 부처님 세계 가운데 일체 모든 열애의 처소에서 이와 같이 법계에 들어와여 모두 진실의 자체를 보며 진실체가 아니라 진실한 실상의 도리입니다. 진리, 진리를 진실체라고 해요. 삼라만상 가유법은 다 진실체가 아니겠죠. 진실체는 변치 않는 그야말로 상주불별한 불멸하는 그런 도리를 진실체라고 합니다. 지방의 광대한 세계에서 억겁 동안 부지런히 수행하여 정변지의 모든 법회 등이 논일며 부처님을 정변지라고 하지요. 열애응공 정변지 바르게 알고 투루하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인데 부처님의 일체 모든 법어바다에서 헤엄치고 논인단 말이죠. 수영 잘한 사람 해수욕 하듯이 오직 하나인 견밀신을 부처님은 가장 유일무이한 견밀신이라는 것은 금강 불교신이죠. 금강과 같이 굳고 치밀해서 없어지지 않는 능가처럼 견밀신은 바로 부처님의 법신입니다. 상주법신. 상주법신이 바로 견밀신이요. 바꿔 말하면 금강 불교신이고 금강처럼 단단해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봄이라. 상주법신입니다. 바로 견밀신은 부처님은 화신도 역시 견밀신이에요. 견밀신을 일체 티끌 가운데 다 나타내니 그 자체가 생기는 것도 없고 또한 온양도 없어서 바로 법성신이죠. 여러 나라에 널리 나타났도다. 모든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널리 중생의 앞에 나타나서 가지가지로 조보감을 보여서 속히 하여금 불도에 향하게 하며 불도에 들어오도록 중생을 교화한다. 조복을 한다 말이죠. 부처님의 위신을 쓰기 때문에 위신력 때문에 모든 보살을 출연하사 부처님 힘의 가지연 바로 가지가 바로 가피라요. 그 전에 가피 대해서 한번 말했죠. 원차 가지식 보변 만시방 직자 제기갈 득생 안양국하는 가지라는 것은 부처님이 힘으로서 이렇게 힘을 뻗쳐주는 것. 최면술사가 최면술을 다른 상대에게 피술하는 것처럼 마술하는 사람도 마술을 거니까 차가 이렇게 쭉 따라오대요. 그전에 대학 특강 가기 전에 그때 것이 마술사 테레비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또 아나운서 보고 그렇게 찍혀서 여자 아나운서나 남자 아나운서나 당신도 한번 해보시오니까 그 사람한테 가지를 해주니까 그 사람도 이렇게 끄집고 가니까 차가 막 쑥 그냥 따라가대요. 그 마술사 가지력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도 이렇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부처님 힘의 가지로서 모두가 다 부처님을 보게 하며 일체 중도사여 중도사는 부처님이요. 중이라고 하니까 무슨 중중 깎아중 하는 그 중이 아니라 여러 발음은 똑같죠. 중은 중이요. 사실은 중은 중입니다. 여러 도사여 한량없는 위실력으로 모든 보살을 개혹해 하사 법계에 모두 두루하십니다. 중이란 것이 승가라고 원래는 범어의 이자를 따가지고 이자가 이자택이죠. 이렇게 쓰죠. 3인 이상 단체 화합 화합단체라요. 성가란 말은 화합
화합중생이죠. 화합중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성자 떠놓고는 말이죠. 이자 발음을 이자로 가지고 중승. 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 말한 거죠. 중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게 조금 나쁘게는 아니지만 경칭은 아니죠. 암중, 숫중, 뭐 깎아중, 무슨 뭐 돌중, 뭐 땡중 뭐 그런 소리는 별로 안 좋은 소리고 스님이라고 한 말은 우리말에서 또 승가가 승가라고 해야 되니까 승려라고도 하는데 스님은 원래가 스승님에서 줄인 말이다요. 글자 한자로 하면 이자요. 불경에서는 그것이 이제 견등록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스님을 말할 때 스승사자. 그걸 줄이면은 스님이고 원래는 스승님이라.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내나 가르치는 선생이란 뜻이죠. 사회에서 선생님을 쓰다 보니까 요는 그냥 그 이름과 달리 하려고 스님이라고 했지. 스승사자 뜻이라요. 어떤 사람은 편지를 뜨겁 갖다 보내주는데 이렇게 뜨겁 써가지고 스님 앞에 편지를 보낸다고 중숙자하고 입자하니까 그럴싸하지요. 중님. 이 승자는 개인은 승이 아니라 사실은 단체 3인 이상 하나 승단 원래 뜻은 화합 중이니까 화합된 한 사람은 화합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 사람이 3인 이상 중이란 뜻이에요. 무중자 일체 중도사여 한량 없는 유실력으로 모든 보살을 개호께 해서 법계에 모두 두루하셨다. 평민이 중도 총원자이나 그 거시 같은 거 종전 같은 거 안 하고 하면은 평민 되듯이 평승이라고 또 이제 타나심한테 누가 편지할 때 이제 평승이 되어서 강원도 총무원장 커다가 내비두고 삼척 영은사에 계시니까 편지를 할 때 지금 평승이 되었다면서요 하고 평민같이 그러니 벼슬한 중은 평승이 아니고 벼슬 그만두고 낙방된 사람은 평승이라고 평민같이 세상에 말을 만들어서 참 분수가 있지. 저런 말은 만든 소리지 저런 말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재미없게 또 이런 소리를 또 써야 돼요. 학승. 경공부 건 사람은 전부 다 학승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참선했던지 안 했던지 건 사람은 또 선승이라고 쓰고 이런 말을 많이 쓰대요. 학승이라는 말도 쓰고 이런 말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는 말이에요. 학승이 뭐야? 학생이라고 한 것처럼 학자같이